자유와 자행하고 반성 없는 길남국 후보는 사퇴하고 자질 없는 후보 공천한 민주당은 사제 제명하라 이런 내용으로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여성 국회의원, 여성 후보자, 여성 당직자 입금은 여성을 성적으로 기하하고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 기화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경기도 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의 이중적 행적을 접하고 참담하고 분노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지난 2019년 1월에서 2월까지 자칭 색드립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된 팟캐스트 3 연고전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김남국 후보와 다른 진행자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적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를 웃고 즐겼습니다. 이런 김남국 후보가 지난 3월 23일 텔레그램 M번방 사건과 관련 적지 않은 가입비를 내고 방에 출입하여 영상을 나눠보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향한 조롱과 희롱, 2차 피해, 3차 피해 등은 쉽사리 용서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라며 본인의 과거 행적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텔레그램 M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범주에 제작, 유포자뿐 아니라 가담 방조한 자들까지 수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후보와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김 후보가 문제가 된 발언에 제지 권한이 없었다고 민주당 특유의 내로남불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번방 사태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는 김남국 후보가 출연한 팟캐스트와 같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와 엄단 패스를 이처럼 가벼운 사안으로 용인하고 넘어가는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나선 공당의 후보가 이와 같은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남국 후보는 본질을 흐려 현명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이런 행태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는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 조국 지키기에 혈안이 돼 조국 백세의 필자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질이 부족한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김남국 후보가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김남국 후보를 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텔레그램 M번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공언한 바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 사태를 축소,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민주당이야말로 본인들이 비판한 텔레그램 M번방 가담 방조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회적 성범죄 방조자인 것입니다. 말로만 성범죄 가담 방조자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세우겠다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거 왜곡된 성인식으로 국민을 공분케 한 탁현민 전 행정관을 변호한 남양주 병 김용민 후보,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는 홍성국 세종갑 후보 모두 저급한 성인식을 보여주는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들을 전략 공천한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성인식 개선과 성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여성 국회의원, 여성 후보자, 여성 당직자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0년 4월 14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여성 국회의원, 여성 후보자, 여성 당직자 1동 이상입니다.